자, 김바람님이 이메일로 보내신 질문입니다. 페이스북에 아들 하늘이의 장루 수술에 대한 질문 아닌 질문을 올렸던 김바람입니다. 아, 김바람님도 제 패친 분이세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어쩐지 또 감신님께 질문 드립니다. 하늘이가 퇴원한 후에 첫 번째 청력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요. 90dB 이상에서만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어허. 하늘이, 잘 모르지만 하늘이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90dB이면 되게 큰 소리인데. 네. 네. 두 달 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자 하시면서 보청기 착용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을 해야 혹시 모를 수술에서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3개월 착용을 해서 소리 반응하는 정도를 보고 인공 와우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십니다. 자, 궁금한 것은 인공 와우 수술을 하면 3-40년 후에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꼭 해야 하는지요. 또한 균형감각이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언어습득을 하기 전에 수술할 경우 5-6세까지 검진학습 등의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과 다른 증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아우 김바람님께서 그 페북에 그 아이, 하늘이의 지금 성장 과정을 쭉 그 병원에서 아이 고생하던 모습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요. 되게 아우 이게 저도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되게 김바람님이 올리시는 우리 하늘이 이야기는 꼭 챙겨서 보고 좋은 소식이면 그 좋아요도 눌러드리고 저도 그러고 있어요. 하늘이가 근데 또 청력이 안 좋네요. 이게 이렇게 여기저기 좀 많이 안 좋은 데가 있는 아이인가봐요. 네, 네. 조산을 하면서 아이가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 이게 태어나서 초반에 고생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난증이 오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90dB에서만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지금 거의 소리를 못 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는 걸 아이가 지금 잘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소리로만 얘기해 듣는 겁니다. 몇 살이에요? 지금 하늘이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와서 지금 집으로 온 지가 몇 달 안 됐을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군요. 아주 어린아이예요. 네. 예. 그래도 아이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살도 붙고 커가는 모습이 되게 귀여워요. 그런데 우선 보청기 착용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보청기는 꼭 착용을 해야 됩니다. 소리에 대한 자극이 있어야 남아있는 신경이 더 그렇죠, 발달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의료보험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꼭 하셔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착용을 하고 이게 청력이 좋아지는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좋아지면 보청기로 재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청기로 보청기를 계속 조절을 해가면서 아이에게 소리를 이제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경을 씌워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거고요. 3개월이 지났는데도 전혀 소리에 그러니까 그 청력에 호전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머리 안에다가 컴퓨터를 심는 인공 와우 수술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 수술을 하면 3-40년 후에 재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기구가 이제 수명이 한 3-40년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해야 되냐, 재수술이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냐 물어보셨는데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아니, 만약에 3-4년도 아니고 3-40년 쓸 수 네. 있으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니 꼭 네. 꼭 해야 돼요. 네. 왜냐면 아이가 지금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러면은 말도 못 배워요. 그렇죠. 그리고 학습도 다 부족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말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아이가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학습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안 좋은 경우에는 그 이제 학습 장애로 연결돼서 아이들이 특수학교에 다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청력이 전혀 돌아오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인공와우 수술을 해서 아이에게 청력을 주면 엄마 아빠가 이야기에서 엄마 아빠도 가르치시고 사랑한다라는 말도 가르치시고 그래서 아이가 일반 학교를 다닐 수가 있게 돼요. 선생님 이야기 다 들어가면서 수업도 듣고 피아노도 배우고 바이올린도 배우고 이러면서 아이가 모든 학습을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와우 수술은 이거는 무조건 만약에 해야 되는 없네. 예. 청력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건 무조건 해 줘야 되는 수술이고요. 보청기를 계속 끼고 있는 건 의미가 없고요. 보청기 그러니까 가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3개월 동안 착용을 해 보고 이제 보청기를 하면서 청력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보청기를 계속 쓰고요. 나 예. 3개월 동안 착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에 반응하는 정도가 청력이 전혀 호전이 없으면 그다음에 인공 와우 수술을 아예 이제 청신경을 대신하는 거를 뇌에다가 심어 주는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고 나서 인공와우라는 게 그냥 뇌에다가 딱 심어주면 바로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이 인공와우라는 게 뇌에다가 이제 그 소리로 들리는 우리 신호를 뇌의 어떤 자극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지금 이런 내 목소리가 인공와우 수술하신 분들한테 똑같이 전달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사랑한다는 소리야. 이 소리가 엄마라는 소리야. 라고 이 아이에게 우리 하늘이에게 또 다른 방식의 전달 방법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이 저희가 들어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들리는지 아이한테. 아 똑같진 않겠지만 네. 우리가 들어볼 수는 있어요. 아 비슷하게. 예 비슷하게 어떤 소리 자극이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느끼는 어떤 소리 자극을 그러면 흉내내서. 엄마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아니면 전혀 다른 거예요? 비슷은 합니다. 비슷은 해요. 예 비슷은 합니다. 근데 아주 똑같지는 않고요. 좀 이렇게 좀 이상해요. 뭐 우리가 이 정상인들이 듣기에는 그래서 오히려 청력이 있던 분들이 조금 처음에 적응하는데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쉽게 배우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소리와 단어들을 매치시켜서 가르치는 과정이 이 학습이 꾸준히 되어야 돼요. 그래서 5세에서 6세까지는 계속 교육을 하고. 이거 잘 그렇죠. 듣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시기가 단어가 폭발적으로 느는 시기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 시기 안에.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답변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 아버님, 하늘이 말고도 네, 그러면 네. 그 신생아들 어린 네. 아이들이 소리를 잘 못 듣는 것 같다.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면 예. 바로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청력은요. 그 영유아 선별 검사라고 해가지고 국가 사업으로 신생아 청력 검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산부인과든 뭐 소아과든 태어났을 때 그 선 뭐 거의 굉장히 저렴한 가격일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거의, 나라에서 지원 거의 모든 해요. 신생아를 다 일단 검사 선별 검사를 다 해줍니다. 아하. 선별제 검사를 다 하고 선별 검사에서 선별 검사는 정상 비정상만 구별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상이 나오면 오케이. 그런데 비정상이 나오면 정밀검사를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90데시벨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리가 우리가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정도가 한 30데시벨 정도 돼요. 그리고 제가 웃을 때가 한 60데시벨. 옆에서 사람이 얘기하는 네. 대화 소리는 30 정도라고요. 네. 남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소곤소곤 얘기하는 거는 한 10, 20. 그 정도고 우리 남자들끼리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게 한 30. 예. 그리고 이제 크게 웃으면 60. 그 정도인데요. 근데 이제 90데시벨은 굉장히 큰 소리. 지하철 소리가 보통 100데시벨 정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건 정밀 검사를 하는 건데 정밀 검사는 뇌파 검사를 해요. 그래서 뇌파 검사는 그러니까 아이가 듣는지 안 들리는지 우리한테 안 알려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 자극을 주고 뇌가 거기에 반응하는 뇌가 거기에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10데시벨, 20데시벨 줬는데 애가 뇌파가 하나도 안 변해. 아, 얘 아직 못 거구나. 듣고 있네. 그럼 계속 올려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90데시벨까지도 올렸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하. 그러면 그런 경우는 보청기 대상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크게 해줘도 소리를 못 듣는데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90데시벨에서는 그래도 반응이 있잖아요. 우리 하늘이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일단 보청기로 소리 자극을 계속 주면서 더 나아지는지 보는 거죠. 그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에서는 네, 정상이었는데 네. 한 뭐 한 돌, 두 돌, 세 돌 지나면서 청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많지 않고요. 대개는 별로 없어요. 예. 왜냐면 거기서 정상이면 대부분 사실은 선별 검사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검사라서 웬만하면 정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비정상이 나오게 세팅이 돼 있는 검사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선별 검사 취지가 그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조금만 이상해도 비정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검사는 비정상으로 나와도 한 번 더 해봐요. 알겠습니다. 워낙에 비정상을 쉽게 얘는 웬만하면 비정상이래. 그래서 확인은 비정상으로 나왔다고 해도 너무 놀랄 건 아닌데 이런 경우엔 꼭 해야 되고요. 자, 하늘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리뷰 플러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사에 질문 있으신 분은 나노이사다 페이스북, 아이튠즈, 팟빵, 카카오 페이지 등등 여기저기에 댓글 질문 보내주시면 되고요. 1666-1895로 문자 주셔도 되고요. 라디오 골뱅이 docdocdoc.co.kr로 이메일 질문 보내셔도 됩니다.
청진기가 사라진다. 의학과 IT의 융합으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한다. 휴대전화로 암세포를 찾아내거나 곧 닥칠 심근경색을 예측할 수 있다. 디지털 혁명이 바꿔놓을 의학의 미래를 소개하는 책. 미국 아마존 의학 베스트셀러 에릭 토플의 청진기가 사라진다. 청년 의사.